이거 힘들게 이걸 혼자 했어요 그래. 아니 날 부르지. 점심 먹으러 집으로 오라길래 뭐 맛있는 걸 해줄라나 했더니만. 아이고 이거 이 직업을 잘했지. 에? 하마터면 당신 팔에 근육 생길 뻔했잖아요. 어머님이 요즘 턱 못 잡수시는 것 같아서요. 아침에 여쭤보니까 팥칼국수 드시고 싶다고 하시잖아요. 아, 참 재경이가 이거 참 좋아했는데.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양조장에 있을 때 아, 이걸 참 잘 만들었어요. 재경이 입이 고급에다가 아주 까다롭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아, 이건 그렇게 잘 먹었어요. 그러게요. 이런 상황만 아니면 재경이 불러서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요. 그러게요. 네, 불러도 안 왔을 거예요. 재경이가 당신 마음 반만 알아줬으면 좋겠는데. 내 마음은 당신만 알아주면 돼요. 누가 그래? 뭐? 애기 씨가 우리하고 사돈 맺기 싫다고 해서 혼인이 안 됐다고?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입방아들 찢지 말라 그래. 우리 애비가 싫다고 해서 그 혼인 안 된 거여. 뭐 우리 애비가 뭐 양주장집 보고 사돈 못 맺어서 뭐 몸살이라도 난 줄 알았어? 천만에. 애기 씨가 우리 집까지 와서 통사정까지 했는데도 퇴짜 놓은 사람이여. 뭐? 그 소리는 어디서 들었어? 예, 애비야. 아우, 애기 씨가 양조장을 판댄다. 강 씨가 류마티스로 고생을 한참 했잖아. 더 이상 양조장 못 하겠다고 했나 봐. 이참에 그냥 저기 양조장 팔아버리겠다고 애기 씨가 누구 저기 살 사람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그러더래. 아니, 누가 그래요? 시장 그 방앗간이 우리 저 양주장하고 사돈 맺는다더니 어떻게 됐냐고 전화를 했어. 그 많던 땅 다 팔아버리고 이제 양주장 그거 하나 남았는데 에휴, 돌아가신 어른들이 많이 서운해하시겠어. 내가 이렇게 서운한데. 참, 너 아버지한테 내가 시집 와서 평강리 뜰 때까지 30년 넘게 내가 그 양주장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평강리 내려가 보면은 뭐 별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그 양주장에 있어서 고향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젠 그것도 끝인가 보다. 아우 예, 다 됐으면요 먹자. 냄새만 맡아도 그냥 군침이 돈다. 네 어머니 다 됐어요. 아우 참 저희 입맛 짧은 우리 아기 씨가 저걸 참 좋아했는데 희주하고 지환이 일만 아니었으면 그냥 불러다가 옛날 얘기해가면서 서로 나눠먹을 텐데. 어디 경비 자리라도 있으면 안 따지고 취직하고 싶다. 아니 뭐든 시켜만 주면 다 해. 그래 알았다. 내가 한번 알아볼게. 미안하다 상해봐. 상해봐. 야 상해봐 나갈게. 재경이가 양주장 판다는 거 사실이야? 그게 무슨 소리야? 양조장을 팔아? 아마 그럴 생각인 모양이야. 아, 그 양조장 팔면 안 되지. 응? 아, 돌아가신 어르신들께서 남긴 건 그것뿐인데 아, 그것 먼저 팔아버리면 아무 흔적이 없잖아. 아, 그나마 그 양조장이 남아있어서 평강리가 우리 고향 아니었어? 그래, 양조장은 파는 게 아니지. 나도 팔지 말라고 말렸는데 너한테까지 얘기가 들어간 거 보면 기어이 팔 모양이다. 야, 상여봐. 그 양조장은 우리 어린 시절이 남아있잖아. 그래. 우리 술지게면 훔쳐먹고 취해서 대나무 밭에 숨어있다가 골아 떨어진 거 기억나냐? 야, 너 그때 취한테 물려가지고 말이야. 응? 내가 너 업고서 읍내 병원으로 가다가 그냥 개울물에 확 처박은 거 그것도 기억해? 야, 요 흉터가 그때 생긴 거다, 요거. 야, 임마. 나는 이 콧대가 주저앉았어. 야, 네가 주저앉을 콧대나 있었냐? 아유. 수술은 잘 됐어. 아이씨 자식 꼭 나만 걸고 넘어진다니까. 어? 아유 왼수도 그냥 이뤄낼 수가 없어요. 야 네가 괜히 옛날 얘기를 꺼내가지고 네가 먼저 꺼냈어 임마.
상해봐, 재경이한테 양조장 팔지 말라 그래라. 내가 팔지 말란다고 안 팔 사람이냐? 우리 한번 시간 내서 평양리 한번 다녀오자. 강씨 아저씨 그만두기 전에 막걸리 맛도 한번 보고. 그러자. 어떻게 돈이 좀 된 모양이지? 신경 끄시지. 남이야 식당을 하든 말든. 아, 그 일 때문에 사회에 만나러 온 거 아니었어? 내 발 갖고 오는 건데 무슨 이유가 있든 너한테 말해야 되냐? 어이 자식 되게 까칠하게 굴네. 아버지. 안녕하세요. 야, 젊은 네가 부럽다. 지원아, 너 보러 온 거 아니야? 상엽이 아저씨한테 볼 일 있어서. 야, 주대 빨리 타. 어, 그래. 아들하고 내외하냐? 아님, 아들이 널 잡아먹냐? 아, 도망치듯이 내 빼고 그래? 일하는데 방해될까 봐. 바쁜 사람 붙잡고 얼쩡거리면은 지원이가 날 할 염상 볼 거냐? 좌우지간 천하의 장개덩이가 아들 눈치는 더럽게도 본다. 시끄럽고. 야, 그보다 참치 식당은 언제 오픈하냐? 왜? 오픈하면 공짜로 참치 실컷 먹어보려고? 꿈 깨.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안 할 작정이다.